내가 화학 여러분 허터화학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뭐 컨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 사는 토종 해마를 잡아서 먹어보자. 해마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를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2년 전에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해마를 한번 잡으러 갔다가 실패해가지고 그 컨텐츠를 올리지를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진짜 해마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해마를 먹어요. 그렇습니다. 해마를 쳐 먹어요. 해마는 옛날부터 동의보감에서도 나왔다시피 달여서 약재로 먹으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재로 먹으면 재미없겠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바로 한번 잡으러 가겠네요. 혼자 잡으러 가기 싫어요. 같이 잡으러 가요. 렛츠고. 경상남도까지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해마 실패하면 난 개라된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해마를 잡아서 한번 추배를 해보려고 경상남도 쪽으로 왔습니다. 반두질로 잡아보도록 할 건데 같이 온 사람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부름입니다.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이렇게 해야죠. 자 여러분 그리고 또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그라운드TV 매덕입니다. 아 역시 목소리 하나 끝내줍니다. 얼굴은 저만 알고 있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어류 전문가 이제 매덕님이 여기서 해마를 많이 잡으셨다 그래서 한번 가서 잡아보도록 할게요. 단두로 그냥 하면은 많이 잡히나요 여기서? 자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역시 형님이 솔플을 잘하시거든요. 자 이렇게 발로 툭툭. 이게 해조인데 그냥 이런 해조리에 해마가 붙어있다고 해요. 과연 오우 쥐치 크다. 아 쥐치가 나왔네. 솔직히 형님 안 큰데 왜 크다고 하셨어요? 되게 크다. 와 진짜 신난다. 뭔가 느낌 좋습니다. 과연 해마 나왔다. 해마 나왔어요? 해마 나왔어요. 벌써요? 어디요? 작은데 나왔습니다. 에이 설마. 짜자잔. 오 진짜 해마네. 이야 이거 보세요. 진짜 신기하네. 요거는 그냥 해마죠? 그냥 해마입니다. 이 해마가 보호종이 있는데 어떤 해마가 보호종이죠? 해양수산부에서 지정되어 있는 게 점해마, 복해마, 가시해마 그런 애들이 보호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호종 애들은 이런 얕은 데서 잡기는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아요. 자 어차피 이제 점해마 이런 거 잡아도 백그라운드님이 먹어야죠. 근데 저거는 너무 작으니까 못 먹을 것 같아요. 더 큰 거 나와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안 잡혔죠? 해마 대신 이거 먹어라. 뭐 나왔어요? 민꽃게. 박하지요? 야 여기 박하지가 나오네. 버릴게요. 응? 독가시치도 있고 이게 독가시치죠? 근데 새끼 때는 이 독가시 찔려도 괜찮나요? 아파요. 아픈데 목숨 이런 건 괜찮고? 목숨을 잃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여러분 이 위에 있는 갈기 있죠? 여기에 독이 있어가지고 독가시치라고 합니다. 저거 보이시죠? 이거 조그만한 걸로 젓갈 담아먹는다 하더라고요. 부리님 한번 담아먹으세요. 이렇게 고였네. 야 독가시치 진짜 많이 나온다. 회로도 많이 먹는데 얘가 해조류를 주로 먹기 때문에 냄새가 좀 심해서. 그럼 형님이랑 먹어야겠네요. 원래는 족대를 할 때 다 같이 몰거든요. 근데 그게 좀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데 혼자 하시는 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부리님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할 거예요. 형님이 여기 하시기 전에 여긴 좀 있겠다 혼자 속삭이셨거든요. 족대질 40년 경력 한번 보겠습니다. 형님 지금 30대신데 어떻게 40년을 해요? 다 그런 거야 임마. 과연 쥐치 있네. 쥐치 이거 진짜 작다. 이거 쥐치 보세요. 이제 태어났어요. 그냥 쥐치예요? 그물고 쥐치. 여기 밑이 엉덩이거든. 이 밑으로 똥을 싸요. 형님도 그렇잖아요. 이 조그만 거 보고도 그물고 쥐치라고 말씀하시는 게 전문가십니다. 전문가. 저 지금 되돌았지. 저거 연으로 잡았네. 저 친구 아까 저희 구독자 자랑스럽다. 아까 펀더팡님 아니세요 하시더라고. 나도 있어. 이게 먹어라. 이게 여왕 갬민숭 달팽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 자체가 달팽이에요? 여왕 갬민숭 달팽이. 우와. 야 신기하네 이거. 야 약간 황금부증 있는 분들은 잠깐 보기 힘들겠다. 보기 힘들죠. 손을 올리고 기분 좋지 않다. 놔주자. 저는 진짜 여기 군부가 너무 커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군부 먹었었잖아요. 그 군부들은 엄지 손톱보다 좀 컸는데 얘네는 손가락만 해요. 손가락. 뭐야. 애들하시면 많구나. 쥐치 새끼는 진짜 많다. 이거 물고기들이 많이 밖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목소리 너무 멋있다. 진짜 형님 저 목소리 끝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성대모사를? 성대모사를 하잖아. 형님도 그렇게 하셨죠? 목소리가 다른데 그냥 따라할 수가 없어. 제가 한번 해볼게요. 봉골레 봤어. 어팡아 메디가 죄송합니다 형님. 메디 형님이 저기로 가시고 여기서 이제 한번 몰아볼게요. 오케이. 자 과연 골뱅이 있고 저거 턱수가물고기 이거요? 야 이거 예쁘다. 아니면 한 마리 가져갈 거야? 잡아서 한번 보여주면 좋긴 한데. 미안하다. 여기 한번 쭉 쓸어볼까요? 내가 봤을 때 이제 잡힌다. 항상 요럴 때 잡혀요. 해마들이 요런 해조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꼬리를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줄 있죠? 자 요런 데도 붙어 있어요. 자 지금 두 분이서 하고 있어요. 많겠다. 쥐치 뭐가 많긴 많아? 오야 얘 큰데? 자 그리고 해마가 요런 벽면에도 좀 많이 붙어 있거든요. 안돼. 잡아드리고 싶은데 말만.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해보고 다른 데로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자 메덕 형님이 지금 솔플 하시는 것 같아요. 솔플이 더 잘 나와. 베드라치다. 이거 베드라치예요? 맞아. 자 우리 형님 다시 솔플. 야 이거 해마 보고 잡을 수 있으면 진짜 좋겠다. 해초에 그냥 매달려 있는 거 톡 따가지고 하고 먹고. 어때? 왜 나한테 해? 설레네. 괴롭간다. 잡았다. 해마. 어디요? 야 진짜. 또 있다. 나갔어요? 나갔어. 까비. 혼자 하시니까 많이 잡히고 저희 둘이 끼면은 이상하게 더 안 잡혀요. 자, 둘 다. 아니구나. 야. 설레발 치지 마라. 형. 뭐야 거기를 자. 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애. 야, 기분 나쁜데? 많이 봐주세요. 자. 얘는 조금 더 크다, 그죠? 남컷. 배가 나와서요. 배가 나온 거. 얘는 독가시 좀 크다. 나중에 얘로 한번 젓갈 담아 먹어볼게요, 여러분. 우와,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지치.
거예요. 어, 해마 새끼도 있네. 어디? 그거 아까 해마 새끼 아니었나? 아니, 아니, 새우. 야, 설레발 치지 마라. 하나 나왔어요. 몇 번만 더 해봅시다. 이게 그만두려고 할 때쯤 계속 나오네요. 어, 어, 뭔가 해마 있을 것 같은데. 저런 지금 쥐치랑 베드라치, 그리고. 어, 있다. 나왔다. 어, 해마 나왔어요? 자, 여기 있다. 이야, 진짜 다 비싼 크기다. 요것도 암컷이다. 뭐야, 뭐야? 군소다. 어, 아. 버려. 버려. 자, 여러분, 얘 해마의 느낌이 어떠냐면 엄청나게 딱딱해가지고 어, 신기해요. 살아있다는 게 조금 신기할 정도로 약간 피규어 느낌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야, 진짜 신기하네. 자, 그래서 큰 형은 족대지라고 저희 작은 애는 객광고 찍고 있습니다. 해마 아닌데 미역식 한 마리인데. 이거 조심하세요. 바로 쏘이더라고요. 이거. 어, 조심해야 돼. 봐봐. 오야. 우선 이렇게 다시 한번 사봅시다. 이게 원래 가려고 했는데 계속 나오니까 계속 잡게 돼요. 이게 자주 혹세우고 이런 거였는데 요런 애들이 해마 먹인 거야. 하하. 자, 여러분 하실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메딕 형님은 키가 한 187 정도 되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오오오. 여기 우린 잠기겠다. 조그만한 애들 조심해야 돼. 조그만한 애들 조심해야 돼. 어, 저 뭐 큰 놈 하나 잡던데. 아, 쥐치. 마지막 하고 장소 옮겨볼까요? 한 번만 더 하고. 마지막 럭대질. 여기서 또 잡히면은 세 번 더 하게 될 거예요. 과연. 어, 오징어 아니에요? 어디? 어, 맞아, 맞아. 오, 오. 이게 뭐냐면 흡혈 오징어야. 예? 저 지금 빨고 있는 거예요? 예, 빨지 마. 전혀 빨지 않아. 권쟁이 좀 잡아먹는데 이름이 꼬마 오징어야. 이게 다 큰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커. 너무 귀엽게 생겼다.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가 해마들하고 콩합이 아주 좋은 거예요. 록콩합이? 그렇지. 예? 응? 색이 변했어요. 어? 넣어놓을까요? 어, 금방 죽어. 벌써 안 죽었어요? 죽네? 아이고 미안해. 흑표로 생각 먹어봐. 얘 저거 맛도 안 될 것 같은데 형님. 차라리 밥풀 하나 먹겠어요 형님. 마지막이라서 형님 길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어, 있을 것 같아. 느낌 왔어요. 어,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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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 오, 역시 오, 유명한 흑마. 아. 색깔들이 되게 다양하거든. 아, 종류는 똑같죠? 그렇지. 오, 진짜 얘는 검어타. 되게 하얗고 예쁜 애도 있어. 저희 지금 여기 한 다섯 마리 잡았나요? 네. 오, 놀고 있네, 놀고 있네. 나갈까요 이제? 그럴까? 네. 가자. 아, 맞아. 역시 나오면 안 돼. 뭔가 이쪽 많을 것 같아요 형님. 오, 어, 느낌 왔다. 해마 빼고 다 나. 이 해마들이 생명력이 엄청 세대요. 자, 그래서 물 한번 갈면 계속 산다고 해요. 어차피 제 라가리로 뒤질 거지만. 이 정도면 성체죠 형님? 어, 많이 큰 애들이죠. 태어날 땐 더 작으니까. 장소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다섯 마리 잡았어요. 자, 여러분 지금 다음 포인트로 왔는데. 오우, 야. 아, 저건 안 먹어? 아, 예, 많이 먹었어요. 아, 미안해. 예, 그만 먹게요. 아니, 만약에 지금 큰 거 안 잡히면 저녁에 또 올 거죠? 저녁에 와야 돼? 자, 그럼 만약에 큰 거 안 잡히면 얘네가 밤에도 움직이기 때문에 밤에 물 빠졌을 때 한 번 더 와볼게요. 자, 과연. 형님 말이 없으십니다. 어, 뭐야. 어, 로춘 줄 알았네. 어, 느낌 좋은데? 느낌만 좋대. 자, 여러분 이렇게 벽면을 끌고 가고 있어요. 보통 이제 해마들이 벽면에 많이 붙어 있어요. 요런데. 자, 여러분 지금 계속 안 나오고 있지만 메딕 형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왜냐면 저희 밤에 또 오기 때문에. 제발. 밤에 오기 정말 싫어하시네요. 과연. 오, 실고기. 해마하고 사촌이라고 볼 수 있지. 실고기인 거죠? 네, 그렇지. 뱀 같다. 자, 마지막. 없어. 장소 이동. 자, 여러분 다음 포인트 도착했는데. 제발. 깔끔. 자, 육지까지. 어, 이게 번개. 어, 뭐야. 오, 진짜 희귀한데. 와, 진짜 귀엽다 얘는. 와, 이 작은 물고기를 봐. 파리 아니에요? 정부르라고. 어, 찾았어요. 정부르라 하니까 기분 나빠서 도망가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멋있어. 또 뭐 잡으셨어요? 아까 놓쳤던 서대. 이게 칠서대 아니면 만세기? 흑대기 종류인데. 네, 흑대기. 야,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키우실 거예요, 부리님? 아, 우선은 넣어놓고. 어? 전복이에요, 전복. 부리님, 전복. 오, 잡으면 안 되잖아요. 아, 잡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죽은 걸 거니까. 아. 어, 얘 또 있다. 이발레기야, 얘. 어, 날치다, 날치. 오, 날치. 우와. 우와, 엄청 큰데? 와, 이게 여러분 진짜 보기 쉽지 않죠? 어, 보기 쉽지 않지. 와, 어. 너무 예쁘다. 이거 날치 먹어도 돼요? 먹어도 되지. 날치 알. 아, 날치 알, 맞아. 여러분들, 알밥에 들어간 게 전부 다 날치 알이잖아요. 와, 진짜 빠르다. 와, 이거 패통발이에요, 패통발. 저기 소라게 엄청 큰데? 와, 오, 멋있어. 뭐야? 오, 뭐야? 참게 아니에요? 아, 참게. 참게. 진짜 크다, 이거. 우와. 아, 얘 포란했네. 빨리 나와주시다, 이거. 오, 해마. 왜, 뭐야? 해마. 어, 나왔다. 뭐야, 해마 주웠어. 이게 이런데 꼬리를 매달고 해마가 있는 거라서. 얘도 놔줄까요? 너무 작아서. 이건 놔줍시다. 가. 그럼 지금 줄 땡기러 왔는데, 저 돌돔이에요? 어, 돌돔. 이야, 저게 그 비싸고 맛있다는 돌돔입니다. 어, 새끼 너무 귀엽다. 야, 이 줄은 진짜 있겠다. 자, 여기서 이제 해마를 찾아보면 됩니다. 해마들이 이렇게 해안가에 있다는 거를 사실 일반 사람들은 상상 못 하거든요. 이 줄이 없어서 다른 줄 한번 땡겨볼게요. 오야 임마, 우리 해마야. 자, 여러분 이게 줄 하나 더 있어가지고 요거 한번 끌어내볼게요. 제발 안정적으로. 오, 오, 해마 떨어졌다. 해마 떨어졌어. 저기 있네. 오, 저기 있다. 어디 이쪽에. 이야, 여러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신기하다. 아, 두 마리 있었는데, 그죠? 아쉽네. 자, 여러분 더 이상 밧줄 당겨도 해마가 안 나와가지고요. 근데 다른 포인트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저기 저 떠 있는 거 이상한 거 보이시죠? 저게 해파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파리가 아니라 입갱밍 숭달팽이라고 백그라운드 TV 보시면은 아주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지금 보시면은 위쪽에 아가리가 좀 크잖아요. 저거로 입을 엄청 크게 벌려가지고 새우나 이런 거를 먹는다고 하는데 영상은 이제 백그라운드 TV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포인트 이동해 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마지막 포인트로 하거든요. 해마들이 밤에도 먹이 활동을 조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족대지 재볼게요. 오, 개껑구 밟았다. 내가? 어. 아니야, 안 밟았어, 버려. 메드 형님 벌써 지금 출발하셨고 저기 내려갈게요. 오, 좀 깊네. 여기 손 잡아.
띠리리 눈뽕하지 마 이래기야. 오 형님 너무 깊어요. 조심하세요. 잠기시겠는데? 오, 오. 있어요? 복선 것 같다. 어 복선 복선. 어 있다 있다. 어,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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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다음에 오 하나 더 있다. 야 오 진짜 양인성인가 보다. 이야 오 얘 색이 달라요. 얘는 뭐예요? 같은 종이야. 어 근데 얘는 색깔 왜 이래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조금씩 다르더라고. 근데 같은 종은 맞아요. 그럼 이게 백마예요? 백마라고 많이 부르지. 이야 여러분 대박입니다. 진짜 바로 잡혔어요. 넣었어요? 네. 얘도 같이 넣어주세요. 여러분 육안으로도 이 벽면에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오 저거 뭐야? 어 쫄장 게릴게요. 어 여기 해조류 좋다. 어 제발 제발 제발. 오케이. 어유 돌이. 골뱅이. 오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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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 야 얘 꼬리로 잡고 있는 거 보세요. 꼬리로 잡고 있죠 지금. 일단 일단 일단. 뭐야 뭐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와 대박 대박 대박. 와 오 여기 사이즈가 크다. 어 여기 또 있다. 오 여기 또 있다. 몇 마리 잡은 거? 세 마리 지금. 개 대박이. 보면은 새우 같은 거 보이죠? 오 되게 많네. 진짜네. 얘들을 먹으려고 이제 접근을 하는 거야. 해마들이 주 먹이죠. 주 먹이죠. 뭐야 뭐야 두 마리 더 있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눈 거예요. 아 리발릴게요. 어 근데 해엄 별로 못 친다 확실히. 아 여러분 여기 헤엄친 거 보여드릴게요. 어 그래 잘 치는데 근데 빠르지가 않네요. 빠르잖아. 요게 거의 최고 속도. 들어가라. 한 번만 더 끌고 볼까요?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럼 조심하지 마세요. 빠지세요. 여러분 해마가 개체수가 많습니다. 얘네 죽을 때까지 산란을 한다고 해요. 그죠? 오 또 있다 또 있다.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어 여기 여기. 여기. 오 야 야 그새 또 붙어있네. 우와 들어가. 야 야간이 훨씬 잘 되네. 자 요런 해조류에도 붙어있거든요. 어 형님 조심하세요. 너무 깊어요. 자 여기 좀 몰게요. 가라 가라 가라. 제발. 오케이 오케이. 와. 오케이 뭐야 세 마리 세 마리. 오오. 세 마리 세 마리. 어 이거 뭐야? 어 이거는 횟대라고. 오 멋있다. 어, 오 얘 큰데요? 요게 수컷이야. 아. 이게 육안왕 가지고 있지. 아. 이게 수컷. 야 이게 수컷이구나. 충분히 산란할 수 있는 성체다. 얘는 암놈이에요? 얘는 암컷이야. 얘도 암컷이네. 야 저거 성체 맛있겠다. 진짜 이쪽으로 걸 형님 일부러 숨기셨죠? 아. 자, 여러분 이번에 저쪽에서 이렇게 오고 저희는 여쪽에서 이렇게 한번 몰아볼게요. 해조류를 쳐야 돼요. 됐습니다. 제발 제발. 오요 소라 뭐야? 오 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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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마. 와 진짜 작다. 오 여기 또 있어요. 여기도 있다 여기. 야 어디 어디 걔들 봐 걔들. 진짜 많다. 어 여기 또 있다. 오 네 마리예요? 벽에 붙은 애들 좀 작은데. 오오오. 왜 왜? 노란 해마. 어디요? 오오오 리발 버려주세요. 아 콩나물이네. 아 쫄장게 무늬발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 저도 쫄장게 전문가잖아요. 와 이런데도 좀 붙어 있거든. 아 그러네. 이 그물 진짜 좋아. 왜냐면 이 그물에서 계속 발견이 됐기 때문에. 아, 제발 제발. 오 뭐 많이 나왔다. 무늬발개 이렇게들 나오고. 아 없나 보다. 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야 확실히 야간이랑 주간이랑 다르네. 지금 메디 형님이 밧줄을 족대로 긁고 계시거든요. 어 불에 갈 수 있어요? 조심 조심. 어 나 좀 앞으로 가야겠. 뒤에 있으면 찐따 같으니까. 네네네. 오오오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들고 와주세요. 몇 마리 있게? 18마리. 무늬발개. 오 여기 한 마리. 오 여기 또 한 마리. 어 얘네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 여기 하나 또 있다. 어디요? 네. 오와 얘 진짜 작다. 이야 여기가 진짜 여러분 성지입니다. 성지 들어가라. 벌써 이렇게 많아. 그만 잡아도 되겠는데? 조금 작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이제 좀 풀어주고 그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몇 마리만 아쿠아리움에 기증하면 돼가지고. 아 몇 마리만 제 입으로 기증하면 되거든요. 잡은 해마를 자 이 통에 한번 옮겨볼게요. 오 많아 많아. 좀 작은 애들을 풀어줄 거예요. 어린 아이들 선발된 애들은 제가 놔줄게요. 자 잡았던 곳에서 바로 풀어줄게요. 방생 완료. 자, 제, 형님, 올해 마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브루님은 아쿠아리움에 기증을 하신다고, 저는 먹을만한 애들을 가져가서, 은혜랑 같이 추베럽 한번 때려볼게요. 아, 형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아, 채널 들어가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얼굴은 저만 알고 있을게요. 자, 브루님, 구독, 취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하지 말라고. 레디. 액션! 나대지 마라. 눈 왜 이렇게 부었어? 아 이게 어제 해마 잡는 거에서 자고 나서 다음날 와가지고 지금 바로 찍는 거라서 지금 눈이 부으시면 많이 부었지? 응. 근데 여러분 은혜 안 보이죠? 저렇게 개 부었어요. 저보다 훨씬 부었어요. 눈 입만 해가지고 원래 눈 지방이 많아가지고 주사기로 와 빼면 안 예뻐요. 야 아니 아니 지금이 좋다는 말이잖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마를 잡아왔습니다. 와 예쁘지? 와, 나 처음 봐. 아쿠아리움에서 봤었잖아 맞지? 뭐니? 아쿠아리움에서도 못 봤었어? 응. 어떤 삶을 살아온 거야? 어떤 년이랑 간 거야? 여러분 이 해마를 먹는다는 건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들어보신 적 없을 거예요. 하지만 심지어 해마 양식장도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고 해마를 거의 식용으로 하는 양식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해마는 어디에 좋냐면요 일단 뭐 혈액에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정력에 좋고 임산부들한테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말린 다음에 다려서 먹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먹으면 해마의 본연의 맛을 잘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저 어떻게 먹을 거냐 바로 말려서 먹고 간장에 졸여서 먹고 튀겨 서 먹어보자. 근데 이거는 은혜야 너도 먹어봐야 돼. 왜? 우리 이제 주니어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 아니 예? 엄마 이거 봐봐 얘가 이렇다니까. 아 혼자 살고 싶어 해 그냥. 야 사실 저희 주니어 계획은 좀 나중에 있어가지고요 이게 지금 계약 결혼이나 그게 장난이고 주니어 계획은 1, 2년 후에 가질 생각인데 그 전에 이런 거 몸에 좋다는 거 하면 나쁘지 않잖아. 이 해마가 따뜻한 기운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래서 혈액을 맑게 하는 어때? 나 몸 안이 뜨겁다고 했어. 어 그러니까 얘 차가운 성질이야. 아 그래? 아니 뜨거운 성질이야 방금 얘기했는데 뭐라 그래. 너 안 들었지? 너 그냥 이러고 카메라만 들고 있으면 일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냥 이러고 카메라 눈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야? 아 참고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거는 색깔이 다르죠. 요거는 백마고요. 뭐 얘네들이 좀 일반적이고 여기 검은색 있죠. 얘가 흑마예요. 뭐라고 했어? 흑마. 어 안 해? 응. 그리고 얘는. 얘 뭐? 황마. 황마 개쎄요. 오 소름돋아. 요새 그거 보거든. 하이키? 어. 안내상씨가 황마 하는 거? 황마.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는 말릴 겁니다. 말려가지고 가로로 해가서 그거 타먹을 거고. 얘 한번 만져봐. 오 딱딱해. 오 딱딱하지. 피규어 같아. 너 장난감 사왔네. 어이가 없네. 자 그럼 이렇게 세 마리 튀기고 이렇게를 간장에 한번 버무려보자. 알차게 해먹네요. 여러분 그리고 요 해마가 아까 잡을 때 냄새가 안 났는데 집으로 가져오니까 냄새가 좀 나은 것 같아요. 저 아 약간 약품 냄새 나는데? 너 맡아봐. 킁킁이? 야 뒤질래? 냄새는 그냥 맡도 뭔 킁킁이요. 아, 무슨 냄새야? 생선 비린내. 아닌데? 킁킁이? 생선 비린내인데 약간 거기에 약 냄새가. 무슨 약 냄새가 자꾸 난데? 타이레놀 냄새? 너가 그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야 나 병자로 만들지 마. 맨날 머리 아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요래끼들 한번 말리러 가볼게요. 일로와. 장난감인데 뭘 말려? 엿먹어. 자 우리 아, 건순이 있죠. 건순이 여러 마리요. 여기에다가 해마를 아주 급속 건조를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도 24시간은 말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라가리 봉수. 저는 20시간 먼저 한번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0도 파이어. 어 장난감 가져왔어. 던져줬네. 어머니 꺼라. 배고파. 대마 먹으면 돼 같이. 담아 그만해. 담아 엄마 일하고 있어. 그만. 계속 온다니까. 저 또 온다. 여기 보세요. 나가리 어떻게 물지 각을 재고 됐다. 어 뭐야 이러니까 또 서운하네. 자 여러분 이제 여 녀석들 간장에 먹어. 여 녀석들 튀겨 먹을건데 먼저 뭐 할래? 간장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마리 들고 가볼게요. 빨리 후라이팬으로 냅다 쳐버리기 전에. 자 바로 후라이팬 깽. 내가 이럴 줄 알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바로 딱 하려다가 이렇게 가는데 자 바로 불이야. 잠깐만 미안 좀 만족이 안 됐어. 원래 진짜 불이다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불이야! 이렇게 알았어. 알았지? 너는 근데 방금 너도 어땠는 줄 알지? 반성해? 어. 불이야! 안 돼. 이거 곰팡이 분들한테 전달되지가 않아. 알겠다. 하나 둘 셋! 불이야! 그들 화학처리 좋아. 자 그러면 기습으로 튀긴 유 바로 롱롱롱롱 오우씨 내가 왜 롱롱롱이야? 라떼떼 여러분 먹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담겨지면 아주 재소지게 터져버렸어요. 해마를 경상남도까지 비행기 타고 와가지고 막 잡아왔는데 12시간 동안 솔직히 많이 잡지 못했네. 마지막에 안 잡았으면 진짜 이 컨텐츠는 아주 개망했을 수도 있어요. 바로 이짱 해마야? 뭐 좀 해마 닮았다. 해마를 어떻게 닮아 사람이. 머리가 해마도 약간 포마돼요 이렇게. 잘가 해마들아. 오 엄청난 화력과 함께 해마가 오우씨 여러분 그래도 금세 튀기는 게 멈췄어요. 자 얘네도 혹시 모르니까 바싹 한번 익혀볼게요.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 해마는 수컷이 임신을 한다고 하잖아요. 알고 있지? 사실 암컷이 알을 가지고 있다가 수컷의 육아 주머니에 알을 넣으면서 그게 수정이 되는 거예요. 개 신기하고 개 똑똑하지 않아 나? 근데 알고 있지 해서 개빡치네. 아니 너가 책을 읽는 거 본 적이 없으니까. 야 내가 더만 읽어. 너 무슨 맨날 팝으로 곤충 일기 막 이런 거만 읽죠. 팝으로 곤충기 곤충 일기는 너무 애잖아 이래끼야. 어 뭐야 여러분 지금 벌써 다 되고 탄내가 나는데? 어 일단 옮길게요. 종지에 담아. 됐어 벌써 글 썼는데. 아니야 종지야. 해마가 잘 안 보이잖아. 아? 글을 봐봐 여러분. 해마 잘 안 보이죠? 아니 뭐야 우리야 육안으로 보니까 잘 보이지 곰팡이 분들은 안 보이니까 너가 그럴 수 있는. 그래도 옮겨야 돼. 사실 이게 별거 아닌데 내가 고집을 부리는 모습이 꼴보기 싫은 거지. 그래도 난 종지 꺼내야 돼. 어, 야 얘는 쌩그맣다. 어, 기름 쳤나? 어, 기름 쳤다. 잠깐만. 내가 딱. 야, 안 돼. 어, 아직 뿌였나? 아, 야, 뒤질래. 기름인데 그거는. 야, 그렇게 따온 게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싫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마 튀김 3개는 넣고 이게 진짜 튀긴 지 1분도 안 돼서 거의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제 요래기들 들고 가가지고 야 빨리 뒷정리 안 하냐? 예 셰프. 간장 무슨 간장을 꺼낼까 쇼? 간장 맛주유 간장이지 이 새끼야. 맛주 간장이 뭐죠? 카메라 내가 들고 있을 때 때리지 마. 셀카로 내 맞는 걸 찍는 건 조금 자존심 상해. 남이 찍어준 때 맞는 건 괜찮아. 알겠어. 어, 아, 너 나와. 아이고 우리 상관이. 아 하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간장이랑 롤리고랄이랑 아주 간단하게 딱 섞어가지고 해마를 버무려 먹을 건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이미 이렇게 먹고 있는 데도 있고. 자 그래서 저도 한번 똑같이 해보려 갑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냉동 새우살 펀치.
나 얼음처럼 포개질 줄 알았어. 새우랑 같이 해서 해마라 먹는다고 하니까 요 새우도 한 네다섯 개 넣어 먹어볼게요. 뭐야? 왜? 그러면 새우만 먹겠지? 새우 먼저 먹어볼게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새우 다 버릴 건데? 관상용이야? 카메라 켰어? 후라이팬 팀! 아씨. 그리고 바로 파이어! 머리야. 뒤늦게 쫓아오는 게 귀엽게. 자 그리고 바로 아주 예리한 질문이었어. 왜냐면 일단 냉동새우를 살짝 먼저 튀겨줘야 해마를 넣었을 때 그게 맞잖아. 맞지? 아니. 그치? 아니. 너 이건 자존심인데? 나 기름이 닮아지면 여 새우들 들어가래. 왁왁왁왁. 여러분 이렇게 기름이 튈 때 조금 더 기름을 진정시키려면 란장을 넣으면 됩니다. 살짝 이렇게 섞어요. 자 여기서 바로 롤리로랑 란장. 자 그리고 조조볶아 조조조조 볶아. 자 해마는 아까 튀겼을 때 보셨죠? 아주 금방 익어버리기 때문에 일단 새우를 먼저 바삭하게 익혀줄게요. 새우가 다 익은 것처럼 보이지? 익었어. 맞아. 자 그럼 바로 요 나머지 해마들 입장 잘가요. 오 해마 움직인다 맞지? 귀여워 움직이지. 자 이 해마도 아주 바삭하게 익혀줄게요. 왜냐면은 이렇게 아무리 다른 나라에서 먹는 거라고 해도 우리나라 토종 해마도 어떨지 몰라요. 하지만 그 동네에서는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먹어도 되는 거고 식약처에도 등록이 돼 있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고. 어때 이렇게 폐활량 좋은 남자? 어떤지 설명됐어. 오케이 요정도면 다 탔다. 턴업. 냄새 따닥한 냄새나. 어 맛있겠지? 너 배고파? 어. 이따 이거 먹을 거야. 자 여기서 하나하나 여기 이렇게 담아줄게요. 야 이거 맛있겠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건강에 좋다는 해마 간장 새우 볶음과 해마 튀김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해마 간장 새우 볶음이고요. 여기 보시면 해마 튀김인데 해마 튀김은 솔직히 뭐 그렇게 큰 맛이 안 날 것 같거든요. 뭐부터 먹을까? 간장. 튀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일 작은 렉 있죠? 자 요렇게 먹어볼게요. 그냥 진짜 해산물 튀김 냄새. 처음에 튀겼을 때는 역했던 게 뭐냐면 옛날에 갯강고 튀겼을 때랑 비슷한 향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향이 안 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얘는 실고기과의 어류입니다. 어류. 뭐 페류나 갓강류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어류예요. 어류.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소금 맛. 어. 아, 좀 이상해. 구역질 나올 정도 아니고요. 방금 내가 소금 맛이라고 했는데 소금 맛은 하나도 안 나요. 짜거나 이런 맛 하나도 안 나고 그냥 아주 바싹 튀운 갯강고 맛이에요. 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모르겠지? 아,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너는 조금 입에 넣어봤자 라그리에. 갯강고를? 아니, 너 시골 살 때 주워서 많이 먹었잖아. 내가? 어. 언제? 1997년. 이게 어떤 맛이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설명은 못 드립니다. 그냥 먹을 수 있는 걸 먹는 느낌은 아니에요. 안에 살이 차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다 으스러지는 그런 튀김 맛. 자, 요거는 제가 봤을 때 자, 요 레찹 찍어 먹으면 그나마 나을 것 같은데? 언! 너 이런 거 못하지? 롱은 이상하잖아. 뭔가 나오는 게 롱 이렇게 나왔잖아. 아닌데. 자, 요 백마 한번 먹어볼게요. 자, 케찹 조금 찍으면은 조금이라도 풍미가 좀 날 것 같거든요. 자, 먹어볼게요. 초베르. 그래. 케찹 찍으니까 어떤 맛이냐면 케찹 맛. 어 그렇지. 정답. 간식 같은 과자거리야. 과자거리네. 과자 같은 느낌이야. 집에서 영화 보면서 그냥 바삭한 거 주워 먹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고 특유의 맛은 케찹 맛밖에 안 나요. 근데 너 이거 한번 먹어봐. 반만.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커? 아 반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 사람 말 끝까지 들어. 머리 쪽으로 아 저렇게 저거 나 먹이겠다. 너 계속 이 새우 좀 한번 잘라볼게요. 아 속이 텅 비어있네. 저 꼬리 좀 먹어봐. 이거는 진짜 아무 맛 안 나. 쭉쭉. 너 맛있어 할 수도 있어. 어때? 표정 괴롭겠네. 오징어 꼬리 탄 맛. 오징어 맛이 나. 어? 근데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은은 항상 요런 해산물 먹잖아요. 그럼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다 오징어. 니도 알지? 아. 이때까지 여러분 영상 보시면은 말도 안 되는 거 먹고 나서 오징어 맛도. 자 그럼 제가 요 주둥이 한번 먹어볼게요. 해마 주둥이 푹 찍어가지고 케찹 초베르. 오징어 맛은 아니야. 오징어 탄 맛. 자 일단 먹었는데 건강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고 그치? 아니? 대소리 하지 마. 그냥 응이라고 해. 눈빛 줬잖아 내가 방금. 다시 할게. 자 여러분 이렇게 해마를 먹어봤는데 아니? 간장 해마 먹어볼게요. 자 일단 새우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간장 새우 초베르. 달아. 그거 유통기한 지났어. 새우? 어. 괜찮아. 해마도 유통기한 지났어. 자 여러분 이번에 요 간장 해마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먹어요. 초베르. 야, 얘 개맛있다. 여러분, 얘 개맛있어요. 왜 이렇게 먹는 줄 알겠네. 줘봐. 배고파가지고 아, 오늘 같은 날 뉴트리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아, 여러분, 이거 무슨 맛이냐면요. 이거는 입으로 눌렀을 때 질껑 이런 느낌. 그런 되게 진한 느낌이야. 자, 은혜가 한번 줘볼게요. 추럭추럭. 아니, 추베르비라 해. 표정 괴롭같으네. 야. 여러분, 이거 미... 오우씨. 더러워. 디스커싱. 아우 쉣. 건강에 좋아지는 맛이 아니라 이거는 타고 짠맛이 상상 초월로 짠. 난 하나도 안 짰어. 그러면 짠 거 말고는 어떤 맛이었어? 맛이 없어. 식감은? 뭐 하나라도 제발. 쫀득해. 어 쫀득해 맞아. 아, 쫀득한데 너가 조리를 너무 못했어. 아까 그건 또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진짜 막 다 태운 거 가지고 뭘 먹으라는 거지.
참을 수 없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요 저만 찍고요 저만 먹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아 저렇게 요리 못했네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실 분 극소수세요. 근데 요새 인스타 DM으로 뭐 맛있는 것들 있죠, 게 버터구이 갈비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스토리 올려주시면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처럼 해마를 잡으러 가가지고 해마로 간장 조림을 해 드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 처먹을게요. 초베르. 짜잖아 솔직히. 안 짜. 어떤 인생을 살아온 거야? 엄마, 이게 다 엄마 때문인 거 알죠? 엄마가 맨날 짜게 줘서 장조림, 간장조림, 계란장 이런 것만 줬잖아 엄마. 지금 은혜가 엄마 팅라스가스 하는 거야. 뭐야 그거 무슨 팅라스가스. 아니 팅라스가? 신세계를 알아냈어요. 이거 진짜 신세계다. 알았어. 짜잖아. 짤 때 뭐야? 밥이잖아. 해마초밥. 야 씨, 얘는 밥 많이 필요하겠는데? 자 여러분, 요 해마초밥 한 바로 먹을게요. 초베르. 야, 그거 밥 반찬이네. 나 밥 반찬을 했네. 왜? 아, 별로. 아, 해마 향 있지. 아, 얘 컸잖아, 해마가. 아, 그니까 그 향이 갑자기 해마 살아있게 있게. 빨리 먹어. 해마 살아있게 냄새 맡았을 때 그 냄새가 나가지고 지금 난 참을 수가 없어. 아니야, 참을 수 있어. 아, 그리고 아파. 안 아파. 아파, 돌기가 찔려. 야, 카메라 주지마,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작은 것들을 먹었을 때는 해마 살아있을 때, 냄새 맡았을 때, 그 약간 비릿한 향 난다 그랬잖아요. 그 향이 안 나는데, 이 큰 거 먹었을 때는 그 향이 갑자기 확 나고, 돌기가 억세더라고요. 이 등 만지면은 굉장히 애들이 딱딱하게 돌기가 있거든요. 그게 잇몸을 막 쳐가지고, 이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면은, 작은 애는 그런 향이 안 날 거예요. 요거는 밥이랑 먹어도 밥 반찬일 거예요. 왜냐면 처음에 밥 반찬이라고 느끼, 진짜, 밥 반, 제발 빨리 쳐 먹었으면 좋겠어. 처음에, 이거는 그냥 새우장 있잖아요. 새우장이랑 먹는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다. 자, 나머지 하나 라스트도 이렇게 해가지고 은혜 먹여볼게요. 아, 나 안 먹어 안 먹어. 애미야. 아니에요. 어미가 준 거 안 먹을 거니. 자, 하나 둘 셋. 야, 밝게 하자. 괜찮아. 잠깐 모자이크 미간만 풀어주세요. 미간만. 인상 개 쓰고 있네. 아유 지저분해. 아유 디스커스티. 뭐가? 아유 아유 더러. 입에 아직 향이 나. 너가 조리를 이상하게 해서. 나도 한번 쳐봐야 돼? 생각해보니까 나는 맞고만 있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해마 튀김이랑 해마 간장조림을 먹어봤는데 내일 자 요 말리고 있는 애기들 다 건조가 되면은 저거 빻아가지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먹을... 와 쉣. 내일 봐요. 40시간 짜놨다. 자 여러분, 40시간 건조 내 해마를 보여드릴게요. 열어버려. 거의 과자 아니야? 이거 장난감이네. 오,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중량이 진짜 가벼워졌어. 엄청 가볍지? 야야야. 와, 너 박살 났으면 진짜 뒤졌다. 어차피 박살 낼 거다. 어? 박살 안 낼 건데? 절구통, 레마, 박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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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살. 박살이 안 나오는데 생각보다? 나 내버려. 싫어. 한 번만. 너 박살 낼 수 있어? 응. 은혜가 또 이런 거 한번 하면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박살 박살 박살. 조사 조사 조사. 은혜 그만해 불쌍해 해마들. 아 이렇게 또 미쳤다.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나 꽂힌 미치거든요. 지금 표정 보니까 개 미쳤어요 여러분. 표정 안 보이죠? 거의 이 표정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약재처럼 다 갈았으면 하나 둘 셋 우투야. 우투야는 뭐야? 워터야. 이거는 약간 미국식이잖아. 영국식 물. 알지? 우투. 너도 한번 해봐. 싫어. 한 번만 해줘. 한 번만 해. 우터. 록 같다. 워터야 그 영국식 발음 아니야? 영국은 우터. 미국은? 워를. 워를야. 이상하잖아. 놓고 띡똑띡 롱롱롱롱롱롱롱롱롱.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40시간 건조된 해마를 달인 거를 먹어볼 건데 이 해마가 럭럭에 또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은혜 우리 주니어가 조금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바로 먹어요. 초베르. 와, 근데 탕약으로 우려먹는다고 하지 않았어? 어쩌라고 그냥 바로 침대로 와! 더러운 새끼.